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공차의 딸기 신메뉴 3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한정 메뉴이고요. 제일 먼저 딸기 블라썸 밀크티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아이스로만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5,300원입니다. 저는 당도 설정을 50%로 주문했고요. 부드러운 밀크 푸딩과 단짠 밀크 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딸기 블라썸 밀크티입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베이스가 자스민 그린티하고 얼그레이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맛은 그렇게 많이 우러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딸기 우유? 맛있는 딸기 우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푸딩 같은 게 있어요. 푸딩 같은 게 씹히면서 되게 부드러운 맛이 느껴져요. 그 푸딩에 딸기 들어있는 푸딩 있죠. 고개 딸기 우유 속에 퐁당 빠진 느낌?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간간이 딸기가 씹힙니다. 이건 딱 푸딩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밀크폼의 그 단짠, 거기에 딸기 우유, 맛있는 딸기 우유, 고급진 딸기 우유, 그런 맛입니다. 다음은 딸기 바닐라 주얼리 밀크티. 가격은 5,500원이고요. 공차 딸기 주얼리와 부드러운 바닐라가 만나 더욱 특별해진 딸기 주얼리 밀크티입니다. 이건 먹기 전에 흔들어서 먹어볼게요. 요것도 여기처럼 푸딩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부드러운 푸딩이 먼저 씹히고요. 그리고 쫄깃하고 달달한 주얼리도 같이 씹혀요. 음료인데 되게 뭔가 씹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기본 베이스는 얼그레이티인데 그 얼그레이티의 맛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얘나 기본적으로 딸기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티맛은 좀 묻히고 딸기 우유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닐라도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바닐라 맛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처음에 먹었던 딸기 블라썸 밀크티보다 같은 당도 50%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달달하게 느껴져요. 그게 또 주얼리 때문에 더더욱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여기서는 이맛 저맛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일단 씹히는 거에 있어서도 쫄깃쫄깃한 주얼리도 씹히고 그 부드러운 푸딩도 씹히고 딸기 맛도 나면서 달달한 바닐라 맛까지 느껴지고 좀 근데 너무 짬뽕된 느낌이지 않나. 정체성이 좀 없는 느낌? 자, 마지막으로 딸기 블라썸 스무디입니다. 가격은 5,700원이고요. 이 스무디 제품은 따로 당도 설정을 하실 수 없어요. 부드러운 밀크 푸딩과 단짠 밀크폼을 함께 즐기는 딸기 블라썸 스무디입니다. 요거는 처음 먹었던 딸기 블라썸 밀크티의 스무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요거의 스무디 버전이고요. 확실히 스무디라서 그런지 이가 시릴 정도로 정말 차갑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스무디 종류 제품을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공차 스무디는 여름에 진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역시나 그 밀크 푸딩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 신메뉴에는 3종 다 밀크 푸딩이 들어가 있네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단전에 밀크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스무디 제품은 더 달달해서 그런지 그 밀크폼의 단짠한 맛이 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여기 밀크티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밀크폼 맛이 진하게 느껴진다면 스무디에서는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3종 다 딸기 덕후들은 다 좋아할 메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3종 중에서 원픽을 하자면 요거 딸기 블라썸 밀크티 요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공차 신메뉴 딸기 3종 함께 봤는데요. 재구매가 없습니다. 저도 딸기를 좋아하는지라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기존에 나왔던 딸기 음료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밀크 푸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추가했다는 거, 한번 먹어본 맛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요맘때쯤이면 시즌 한정 메뉴로 꼭 딸기가 음료가 나오는데 이게 또 요때 아니면 못 먹어보는 메뉴이기 때문에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